세금 상식 만 가지 사연 세상 만사.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 가지 세금 이야기를 들려주실 세무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유튜브 김택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연아 세무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사 대응 전문 납세자의 보디가드 황연아입니다. 네, 아주 든든합니다. 다들 내 집 마련의 꿈 모두 있으시죠? 물론 이미 이루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두 분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몇 년이나 필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감히 예상해보는데 한 15년, 20년 걸릴 것 같습니다. 15년, 20년? 예. 저도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한 맞아요. 2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소득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쯤에 있는 중위소득이 7,812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연간 가구소득 7,812만 원의 중위소득자가 9억 원의 아파트를 마련할 때까지 1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짧은데요? 그렇죠.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 네, 그렇죠. 이거는 아마도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또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돼요. 그럼 제 얘기가 맞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체감하는 연도는 그거보다 더 길 텐데 소득은 더 줄고 집값은 더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금 가계부채 중과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출을 받는 사람 대상으로 DSR 산정 시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는 금융소비자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혼선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시행 시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규제도 제각각이라서 이제 같은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도 이 금융기관에서는 이만큼, 이 금융기관에서는 이만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건 정말 집을 찾는 과정부터 그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까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살 집을 찾고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죠. 맞습니다. 사실 내 집 마련 뒤에는 항상 세금이라는 두 글자가 붙죠. 세금! 이 주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세금, 오늘은 부동산 세금 관련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 부동산 세금 이야기로 만나보시죠. 세상의 만 가지 세금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아하 세무뉴스 이모저모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가장 철렁하는 순간이 언젠지 아시냐고요. 언제죠?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고지서를 전달받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무서워. 공감이 좀 되시나요?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렇죠. 저도 철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지서를 든 납세자분들께서 이 세금이 왜 발생했고 이걸 정말 내가 100% 다 부담해야 하는 건지 억울한 점은 좀 없는지 많은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이런 상담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창구가 별로 없다라는 점인데요. 있잖아요. 세무사. 여기도 3명이나 있는데.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사실 세무사들을 찾아오면 명쾌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세무사를 빠르게 찾지 못하고 이 소가리만 앓고 계시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금이라는 게 안 내면 자꾸만 더 불어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제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예.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을세무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을세무사요? 네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네네. 이 마을세무사 제도는요, 2016년에 행전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상공인,
경제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세무사가 무료로 재능 기부하여서 세금 상담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마을 단위로 지정된 1,400여 명의 세무사들이 활발히 활동 중에 있는데요. 주로 영세 납세자들의 국세 및 지방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도 마을 세무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을 세무사 명단은 행정안전부 그리고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각 지자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된 홍보자료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분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역번호를 누르시고 120 누르시면 유선으로도 쉽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더 팁을 드리자면요. 이번 9월 달을 맞이해서 마을 세무사회에서 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 달간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예, 제도를 운영할 건데요. 네. 이것은 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릴레이 무료 세금 상담을 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선으로 상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통시장 찾아가셔서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또 이 마을 세무사 제도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보면요. 네. 이 납세자 분들이 그 상담을 오실 때 좀 내용을 잘 정리를 안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모를 해서 오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내용이 바뀌어도 상담의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맞습니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꼭 메모를 하셔서 오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자, 아하 세금 상식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금 상식 알려주실 건가요, 황현아 세무사님? 예, 앞서 말씀드렸죠. 내 집 마련할 때는 세금이란 두 글자가 붙는다. 오늘은 내 집 갖고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네,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네, 네, 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내 집을 살 때,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집을 팔 때 각각 세금을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그리고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집을 팔 때. 그러면 먼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부터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네, 이 말 어원 그대로 우리가 집을 취득하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사실 집값 외에 또 다른 돈이 뭐가 들어가는지 아냐고 여쭤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취득할 때 다른 돈이 또 드나요? 취득세 말고? 어떤 게 들죠? 이제 대부분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얘기하십니다. 맞네요. 중개수수료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적은 돈이 아니죠. 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쉽게 생각하면서 이 취득록세는 집값을 구매하는 변수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내 집 마련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도 반드시 의사결정 변수에 넣으셔야 되는데요. 그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취득세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축물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차량 그리고 다른 권리 등을 취득할 때도 내는 이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아까 만만치 않다 그랬는데 취득세는 얼마 정도 내게 되나요? 네,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액의 1에서 3%, 그리고 증여를 받을 때는 시가인정액의 3.5%, 그리고 저희가 상속을 받을 때는 이 공시가격 기준시가의 2.8% 정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취득세가 3% 해서 3천만 원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500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요. 꽤 크네요.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훨씬 크네요. 네. 네네. 이렇게 취득세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황현아 세무사님 절세비법 같은 거 없을까요? 취득세? 있습니다.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보면요, 취득세 감면이 여러 그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가령 이제 생애 최초로 집을 산 분들에 한해서 그 취득세를 어느 정도 깎아줍니다. 그 취득세를 내는 상황이 발생할 때 내 집 마련이 처음이라면 이 혜택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기준입니다.
우선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최대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네네. 중요한 건 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 실제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때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새로 산 주택을 취득하기 전이나 아니면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예외사항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이제 다시 추징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렇기도 하나요? 예, 맞습니다. 감면을 받고도 추징당하는 사유로는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입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내 실거주하지 않거나 실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예외사항에 해당함에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때 다른 유의할 사항이 없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앞서서 황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취득일로부터 뭐 3년 혹은 3개월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취득일의 기산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일이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시게 되면 거의 모든 거래에서 잔금을 하고 나서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잔금일이 취득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집을 살 때 내야 되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사실 우리가 뭐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맞아요, 단어잖아요. 맞아요. 단지 내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산세고요. 두 번째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두 세금 모두 6월 1일이라는 기준일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그럼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 세금 모두 내게 되나요? 맞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감면 상황을 제외하고는 집을 가진 모든 분들이 이 재산세 보유세를 내게 되는데요.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조금 다릅니다. 제 주위에 어떤 분은 살면서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내는 게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소위 말해 좀 부자세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비싸야 부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재산가액, 그러니까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집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거죠. 아, 그럼 우리 집이 굉장히 비싸야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다. 그래서 나는 종부세 내는 게 꿈이다. 이런 말이 좀 있나 봐요.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비싸야 되는 거예요, 세무사님?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개인은 기본적으로 9억까지 공제해줍니다. 아, 9억을. 예, 그리고 일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12억까지도 공제해주고요. 만약 이 부부 공동 소유 5대5라면 이게 인적 공제, 인적 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9억, 9억씩 18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한 사람당 9억, 9억. 예. 네. 근데 이제 그 법인은 예전에는 이제 공제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아. 예전에 이제 한때 법인으로 갔다가 주택을 갖다 투자. 네네. 투기하는 네.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공제 금액을 없었고요. 그래서 한때 종부세 폭탄을 법인들이 맞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세력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가 없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9억 원을 빼주고 또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그리고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9억 원, 9억 원. 그럼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일까요? 아,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요. 네. 아까 9억을 뺀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 금액이 60%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과세표준에다가 그 0.5%에서 2.7%,
5%까지 차등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요, 3주택자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12억 초과자는 3%에서 5%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중과세율도 있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제하고 또 공정시간 시장가액까지도 곱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은 진짜 부동산 부자들, 이분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단독명의보다는 그래서 공동명의가 종부세를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본적인 절세 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6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하셔야 당해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아까 그게 기준일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가 6월 2일에 집을 처분하게 되면 내 집은 이미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나한테, 종합부동산세가 나한테 이렇게 날아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6월 1일 전으로 처분을 하시는 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사려는 사람은 또 6월 1일 지나서 사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맞춰질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집을 팔 때 어떤 세금 내야 되는지 우리 황윤아 세무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집을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죠. 바로 양도세와 증여세가 있겠습니다. 돈이 오가는 유상거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를 내게 되고요.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아, 양도소득세. 집을 양도하면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 취득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집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고요. 다만 이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았다가 다시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가 좀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계세요? 이제 내가 집을 보유하고 처분했던 게 비과세 대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요건을 오인해서 추징당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잘못 신고해서. 그렇죠. 아예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를 안 하셨다가 가산세와 더불어서 추징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하면서도 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그중에서도 1세대의 개념인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고모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조카가 한 주소에 같이 전입이 되어 있어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이들은 1가구 2주택자로 국세청이 판단할까요? 고모하고 조카가 같이 살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집이 두 개죠, 그 집은? 1세대 2주택이 네.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정답은 1가구 2주택자가 아닙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 88조 6호를 보시면 1세대를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우리가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보고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는 실질적으로 같이 살아야 1세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례에서는 고모와 조카는 세대 정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세대가 합가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혼용해가지고 1세대 1주택 말고 1가구 1주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1가구 1주택. 네, 그러나 그건 세법상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세법하고는 굉장히 달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오해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금 문제는 발생한 후에 나중에 해결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세무사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 상식 만 가지 사연을 세무사들이 꼭 집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황현아 세무사님,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네, 흔히들 엄빠 찬스라고 하죠. 엄빠 찬스. 네, 이 찬스를 쓴 분이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네.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했는데요.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왔네요. 저희 금전거래 내역을 열어보겠다는데요. 신혼집은 저와 아내가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았고요. 모자란 돈은 저희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했는데요. 국세청에서 다시 소명하라고 하네요. 이유를 몰라 답답합니다.
아, 신혼집을 마련할 때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청년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세무조사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사실 집을 샀는데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아. 예, 세무조사는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고요. 소명에는 총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오는 게 3단계 세무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세무조사라 그러니까 좀 무서운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 단계는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한 장짜리 서류에 주택자금이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청은 조사 대상을 통보해서 2차 소명을 요구합니다. 아... 네. 증빙 서류가 많긴 해도 그래도 이때까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그 자금 소명하는 것으로 그 가름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2차 소명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청은 과세관청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세무조사가 3단계 그 자금 출처 조사에 해당합니다. 세목은 증여세 세무조사라고 쓰여 있지만요, 사실상 최대 3년치까지 자금의 출처와 운영을 전부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부동산 취득 자금뿐만 아니라 나의 소득, 소비 내역, 심지어 주식을 팔고 산 내역까지 전부 조사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로서는 심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출하는 주택취금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야겠습니다. 아, 이렇게 3단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좀 불안정하다 그러면 구청에서 조사 대상으로 통보가 오고요. 이것도 소명이 잘 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으로 세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다. 이렇게 3단계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이 자금 출처 계획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규제 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그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아. 이 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시는 게 맞지만 이 외의 지역들 있잖아요. 그쪽은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 원 이상 되는 집을 취득하실 때 요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 의무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시는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없으니까 요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한번 잘못 쓰면 지금 2차, 3차로 조사를 당하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잘 쓰는 건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양식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직접 네. 가지고 오셨군요. 네네네. 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양식이고요. 우선 이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게 됩니다. 부부 공동소유라면 두 장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그 자금 조달 계획을 보시면 자기 자금과 차입금, 자기 자금은 자본이고 차입금 등은 부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 자기 자금 항목을 보면요. 예금액이라면 잔액 증명서가 증빙 서류가 될 것이고요. 증여 또는 상속이라면 해당 신고서 등이 증빙 서류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처금 대금은 기존에 살던 집의 매각 대금 또는 보증금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입금 등 부채 항목에 대해서는 크게는 주택담보대출 항목을 적으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는 대출 약정서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대출이 나온 경우에는 그 밖의 대출에 적으시면 되고요.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회사 지원금 항목에 적으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면 현재 매수하고 있는 주택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뜻하므로 갭투자 시 적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차입금은 사인 간 거래한 금전 소비 대차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 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차입금이나 기타 자금이 얼마인지를 나눠서 잘 기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님께 손을 빌리지 않고 그냥 다 내 자금으로 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아유,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자금 계획을 좀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아무리 우리가 고연봉자를 하더라도 2030 신혼부부가 평균 10억 원에 육박하는 서울의 집을 사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은행의 대출을 뭐 많이 받더라도 네, 사실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을 때 무상으로 받으면 이제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거고 빌려주는 형태로 돈을 받으시게 되면 차용이 될 텐데요. 특히 이 증여의 경우에는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직계비속이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2024년부터 시행된 이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원을 추가적으로 또 활용하시면 1억 5천만 원만큼은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증여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차용입니다. 아, 빌리는 거? 네네. 부모 자식 간의 동거래는 원칙상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통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 간의 동거래는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이죠. 맞아요. 예, 흔히들 이제 세법에서 정하는 당좌 대출 이자율이 4.6%에 해당하고요. 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들 뭐 얘기합니다. 역산하면 원금이 한 2억 1,7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나 이거는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때나 해당되는 얘기고요. 애당초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까지 봅니다. 과연 제3자 은행이 그 돈을 빌려줬다면 담보도 없이 이자도 없이 그 돈을 빌려줬겠냐. 그렇죠. 예, 가족이니까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국세청은 예. 그렇게 좀 의심을 가진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그렇죠. 말씀 같아요. 예. 그럼 이거를 차용으로 꼭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차용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차용증인데요. 아, 차용증. 네네. 해당 차용증을 보면 차용 기간이 100개월로 장기간이고요. 별다른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치 기간을 1년을 두어서 실제 조사가 나왔을 때에는 원금 상환 이력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실제 차용일에 작성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차용임을 부인당하고 증여세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4인 간 계약은 민법상 분류식 행위에 해당하여서 차용증은 필수 요소가 아니고요. 차용증 작성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다툼이 있을 경우를 위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4인 간 채무 입증 서류로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하나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할 것 같은데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지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차용증을 그냥 잘 쓰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돈을 안 빌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럼 차용증을 잘 쓰셔야죠. 예. 그 위의 케이스는 결국 차용임을 입증하여서 과세예고 취소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의뢰인이 오시면 차용증 작성 요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단 차용증 작성은 세무사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 작성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네네네. 예.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첫째, 원금 상환 기일은 너무 길게 하지 말아라. 둘째, 이자를 설정하고 그 이자를 명확하게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까지 마쳐라. 셋째, 담보 설정서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예를 들어서 원금과 이자를 약정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차용인이 그 부담을 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계약서에 쓰시면 되고요. 넷째, 작성일을 명확히 하라입니다. 차용증을 이제 공증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건 이제 변호사 일로서 수수료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그 이메일로 주고받는 방법이 있고요. 우체국에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라고 합니다. 한 장당 6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두 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관계니까 이자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반드시 지급해라. 네. 그러면 이자 설정은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법상 당좌 대출 이자율이 4.6%입니다. 그러나 사실 4.6%까지 그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무이자일 경우에는 원금 상환 이력을 남길 길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자 설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저리로 설정한 이자하고 그리고 아까 4.6%로 계산한 이자율의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이 넘으면 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차용 원금이
큰 경우에는 미리 그 세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적절한 차용증을 잘 쓰고 실제 돈을 빌리고 이 원금에 대해서 갚은 기록도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우리가 차용증만 써놓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사실 빌린 게 아닌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차용을 주장해서 인정받기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 상환 이력을 꼼꼼하게 남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조세 심판례나 다양한 판례들을 확인해 보면 원금과 이자의 상환 내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차용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한 국세청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이 상환 내역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평생 부모님 돈이라고 안 갚겠다 이런 생각으로 차용증을 쓰셨다면 좀 곤란해지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우리 사연의 주인공은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에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왜 세무조사가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한 장짜리나 아니면 2차로 소명했던 단계에서 명확치 않았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뭐 부모로부터 받은 돈인지 아니면 주식 또는 코인을 통해서 번 돈인지 아니면 사업소득 내지는 근로소득으로 번 돈인지 간에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무조사가 실시가 되면 그 통장 내역, 3년치 통장 내역을 다 들여다보게 되고요. 거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얼마만큼 국세청이 어디까지 무슨 자료로 어떻게 보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너무 무서워요. 저희가 보통 통장 거래 내역을 은행에 요청을 하면 상대방 계좌번호까지는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국세청 내부 시스템에는요. 상대방 계좌번호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적요명을 갖다가 거짓말로 쓰거나 이럴 수도 없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조사가 들어오냐면 입금 내역을 다 합칩니다. 만약에 3년치 조사 내역을 합치면 그리고 제 소득금액 증명원의 소득을 비교를 합니다. 신고된 소득하고. 네. 그래서 그 차이가 난다. 그럼 소명을 요구를 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냐?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소명이 안 되면 증여 추정으로 과세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오는지 양식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 요구서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뒷장을 넘기면 일단 총괄로 재산 취득자금의 운용과 원천을 다 정리해줘야 됩니다. 운용은 차변이고 원천은 대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당연히 이제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증빙과 원천이 어디서 났는가까지 다 소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 뭐 주식을 샀고 팔았으면 그 산 내역도 다 합치고 판 내역도 다 합쳐서 그 내역을 갖다가 증빙을 해야 됩니다. 금융자산도 이 3년치 나온다고 하는데요. 계좌잔액 증명서를 갖다가 다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 등 상환 내역이 있으면 그 금융기관이든 사인 거든 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도 증빙을 해야 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는 거는 자금의 운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국세청에서 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서류 작성을 한번 제대로 안 했다가 굉장한 낭패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과정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납득을 시킬 수가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다들 꼭 기억하고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사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환 세무사님. 네,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의 사연인데요. 서울에 시세가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아파트가 재건축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남에게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조금 저렴하게 줄 수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식에게 이 아파트를 파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최대한 저렴하게 주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까지 싸게 팔아야 자녀도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절세까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집을 남한테 팔 때는 되게 비싸게 팔고 싶은데 자녀한테 맞습니다. 팔 때는 되게 싸게 팔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게 지금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싸게 그냥 팔면 안 되나요, 세무사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공짜로 주면 무슨 세금이 나오죠? 증여세가 나오죠. 맞습니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현금과는 조금 다르게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둘 중에 적은 금액까지는 싸게 양도해도 된다라고 일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증여이익이 그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연자분은 서울에 10억 원 가량 되는 아파트라고 했는데 이 아파트를 얼마에 내놓는 게 좋을까요? 시가가 10억 원이니까 네. 좀 아까 말씀드린 산식에 의해서 시가의 30%와 3억 원 둘 중에 적은 금액이 동일하게 3억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에게 최소 현금 7억 원은 받아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자녀에게 싸게 팔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앞서서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과세된다라고 짚어봤잖아요. 그런데 증여세를 말씀하셔가지고 이 경우에도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네, 맞습니다. 흔히들 그러면 7억에 거래했으니까 양도가액은 7억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소득세법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요지는 세금만큼은 시가대로 내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때 계산법은 7억이 아닌 10억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3억 내진 30%는 증여세 문제만 없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그 10억으로 계산했을 때 만약에 부모가 1세대 1주택자면 12억까지 비과세가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총 세금에 대해서는 비교 과세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조언을 받길 조언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가로 양수를 하더라도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다. 그런데 분명히 양도세도 과세된다고 했는데 왜 증여세 이슈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녀한테 지금 공짜로 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10억짜리 시가 부동산을 자녀가 일반적인 부동산에 가서 취득을 하게 되면 10억 원에 그대로 현금을 주고 사야 하는데 네. 부모님에게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7억 원에 산 거잖아요. 싸게 산 거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3억 원에 대한 부분만큼 어떻게 보면 증여 이익을 얻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의 30% 혹은 3억 원 정도까지는 그래 부모 자식 간 조금 싸게 팔아도 내가 증여 문제 삼지 않을게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요. 네네. 달리 말해서 자녀가 현금 흐름이 만약에 6억 원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 7억까지 증여세가 없는 건데 6억을 주고 산다 그러면 이 1억 원만큼은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싸게 팔 때 고려해야 될 다른 세금은 있는지 또 이런 세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팁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는 좀 세 가지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집을 양도하는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가가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할 때에는 증여세가 약 2억 2천만 원 정도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부모 자식 간 매매 거래로 돌리게 되면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절세 포인트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녀가 매매대금을 7억 원까지 지급하게 되면 증여세가 한 푼도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6억 원까지 지급하게 되면 증여세가 일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에는 1억 원에서 부모 자식 간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5천만 원에 대해서 10%, 즉 증여세는 한 500만 원 정도 부과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취득세인데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로 받으면 취득세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해서 4% 정도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시가 10억 주택의 경우에는 3.3% 정도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세도 조금 더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싸게 주택을 양도했다. 그럼 부모님은 양도세를 내고 자녀는 싸게 사온 만큼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분명하게 양도거래이기 때문에 이 대금 7억 원에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7억 원을 있어야 부모님한테 주죠. 그렇죠. 자녀가 7억 원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7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시 부모님한테 빌려도 되나요, 샘사님? 이게 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대금 이체 증빙이 없으면 등기 이전도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부모님이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사게끔 하면 가장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매매로 집을 샀으면 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가름하셔라, 이렇게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은 이제 대출을 받기도 요즘 여의치가 않은데 혹시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아, 정말 자녀가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면 너무 욕심을 내지는 않고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어떤 갭 투자 방식이나 아니면 조그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현금 대신에 그 부동산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7억 원을 부모님한테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갭 투자 방식,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건가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는 전세 낀 매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가 10억 원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통상적으로 한 60% 정도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세가 6억 원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자녀는 일반적인 제3자 거래에서는 현금이 4억 원이 필요하겠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부모자식 간 저가 매매 거래를 하다 보니까 매매가액을 7억 원에 설정할 거고 전세가 6억 원이 껴있으니까 자녀는 1억 원의 현금만 부모에게 주고 집을, 시가 10억 원의 집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금 출처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자녀가 부모 통장에 먼저 매매 대금 7억 원을 넣고 그리고 부모가 다시 이제 전세인한테 받아가지고 6억 원을 다시 자녀 통장에 넣는 이런 것까지도 다 금융거래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좀 정확할 수도 있나요? 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거래를 하진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 전세입자가 껴있는 경우에 우리가 3자 거래, 일반적인 갭투자 형식을 생각을 해보면 시가 10억 원짜리 부동산에 전세가 6억이 설정되어 있으면 4억 원에 대한 부분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지급을 하고 그 전세입자의 6억 보증금은 그대로 내가 떠안는 성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부모자식 간 저가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케이스에서 매매가액을 7억 원으로 설정하고 전세가 6억이 껴있으니까 자녀는 1억 원에 대한 현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진행을 겁니다. 진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이제 제3자와 거래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가정거래가 아닌지 그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양도한 게 맞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물을 통한 맞교환 방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부모하고 자녀하고 집을 바꾸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조금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살다 보면 부모가 조금 더 비싼 집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싼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리고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현금은 더더욱이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너가 가진 부동산과 내가 가진 부동산을 바꾸는 형태로 증여를 실행해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우연히 살다 보니까 내가 부모의 집에 살고 있고 부모가 자녀의 집에 살고 있고 이런 경우들도 네네, 종종 만나볼 수 있죠.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맞교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주택을 새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주어지는데 이 기한 내에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처분을 해야 하는 수요를 가족 내에서 또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맞교환 수요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맞교환 방식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집을 저렴하게 파는 저가 양수도 거래 시에 유의할 점을 우리 황현아 세무사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는 시세대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그 제3자 거래와는 달리 대금이체 영수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지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로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한 자녀의 자금 출처가 어딘지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내 집을 물려주는 방법이 상속과 증여뿐만이 아니라 저가로 양도를 하는 방법도 있는 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님의 사연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입니다. 어렸을 때 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이 꽤 있는데요. 남편은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아둔 재산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 15억 원가량의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제가 온전히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우리가 부부이니까 공동명의로 하자고 합니다. 종부세를 낼 때나 나중에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며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제 돈이 100% 다 조달이 되는 건데도 세금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이게 지금 남편이 지금 공동명의를 요청하는 지금 그 이유가 좀 굉장히 이유가 좀 굉장히 좀 빈약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15억이나 되는 신혼집을 내가 해오는데 남편이 공동명의까지 하자고 요구를 한다. 이거 지금 결혼을 해야 돼요, 세무사님? 그래도 신부님께서 결혼을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분 같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결혼할 때 항상 갈등을 겪는 게 물론 집이라도 해올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참 그래도 운이 좋게 집이 있으신데 공동명의, 사실상 공동명의에 대한 세금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자, 그냥 서류에 이름 하나 끼워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남편과 함께 공동명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리 없겠죠.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낸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시죠? 아닙니다. 네. 사연에서 이 구매하고자 하는 이 주택의 규모가 사실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이 고가주택 12억 원의 기준도 훨씬 훌쩍 넘어서는 15억 원 상당의 주택이잖아요. 네. 공동명의로 이렇게 15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원칙은 각자가 7억 5천만 원씩 조달하는 게 당연히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내가 100% 자금을 모두 댄다면 아내가 7억 5천만 원만큼 남편에게 증여를 한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부부간 증여 공제는 10년간 6억 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연에서는 아내분이 100%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면 7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을 공제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금 네. 주의할 사항이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취득일 기준으로 갖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증여 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네요, 또. 예. 아, 그런 문제도 예, 예. 있었네요. 그래서 혼인 신고를 예. 결혼식 전이라도 미리 하시거나 하는 거 주의 사항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순탄치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 결혼이 혼인 신고까지 먼저 해야 되니까. 자, 이게 지금 공동명의면은 그냥 집주인의 이름만 등재를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지분을 뭐 50대 50 이렇게 쪼개져서 등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공동명의로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되고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상에 2분의 1 지분씩 소유한 것으로 등재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15억의 절반 하면 7억 5천이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증여세도 아내가 낸다 그러면 이건 뭔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증여세는 이제 네. 납세 의무자가 예. 증여를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신 분 네. 결국엔 해당 사례에서는 남편분께서 내셔야 합니다. 그렇죠. 증여를 받은 남편이 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 남편이 증여세까지 내고 싶지는 않다. 그냥 우리 증여 공제되는 6억 원까지만 좀 하자. 이렇게 지분을 좀 나눌 수도 있을까요? 아, 그렇죠. 뭐 꼭 5대 5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지금 이 케이스를 계산해보면 아내분이 60%, 남편분이 40% 지분을 취득하면 남편에게는 정확히 6억 원의 증여 공제가, 증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사연자분의 남편이 어차피 부분이 공동명의로 하자, 종부세를 낼 때, 집을 처분할 때 더 유리하다. 지금 이거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공동명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하긴 한가요? 아, 남편분의 편을 들고 싶진 않은데요. 네. 실제로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집을 취득하고 보유함으로써 내는 이 취득세나 재산세는 이 명의를 분산한다고 해서 절세가 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처럼 인별과세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사람별로 나누면 나눌수록 절세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별적으로 공시가격에서 9억 원씩 차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총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하실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두 분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 세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주택자가 된다거나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다거나 해서 양도를 하시는 경우를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15억 원에 산 집을 집값이 많이 올라서 20억 원에 처분했을 때 처분이익이 5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단독 명의로 처분하는 경우와 공동 명의로 2억 5천만 원씩 계산해서 내는 경우에 세금 차이가 무려 양도소득세가 4천만 원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사연에서 우리 사연자분의 질문에 저희가 좀 답변을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우리 종합부동산세 부분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연 세 개까지도 모두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연들로만 모아서 우리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황인환 세무사님 어떠셨어요? 한때는 부담부증여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법이 바뀌면서 가족 간 적가 매매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뀌는 세법에 따라 절세 방법이나 또는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시시각각 바뀌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실행 전에 세무 상담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네, 우리 김동환 세무사님. 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세무사분들이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사후적으로 알게 돼서 이제 후회를 하시거나 또 재산상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원인이 사실 세금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또 오늘 저희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과 영상이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세금 상식 만 가지 사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평소에 세금 고민이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연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만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